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출 유형 따라하기 부분으로 세 번째 문제, 포스터 제작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에 필요한 새 작업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누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위드 방향은 600픽셀, 그 다음에 하이 방향은 400픽셀, 그 다음에 해상도 72, 그 다음에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를 지정을 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좀 이동이 자유롭게 분리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지금 드래그해서 이렇게 100픽셀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물론 지금 포토샵 화면에서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문제지에도 자화 연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같은 조건의 안내선을 표시를 합니다. 물론 자가 없다 하면은 신분증 등을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똑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안내선이 되어 있는 상태로 레이아웃을 구성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레이아웃 배치라든지 모양을 그릴 때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하는 것은 나중에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됐을 때 빨리 열어서 대처를 할수 있게 임시로 PSD, 그러니까 레이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저장을 한 후에는 중간중간 Ctrl S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계속 저장을 해 주도록 하세요. 왜냐면 혹시나 컴퓨터 에러로 인해 가지고 시스템이 잘못됐을 경우에 빨리 불러서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자,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파일, Save As. 그 다음에 바탕화면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파일 이름은 지금 수험번호, 물론 지금 현재는 이미 수험번호이기 때문에 이게 수험번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름, 그리고 문제가 세 번째 문제니까 3 입력해서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을 저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물론 CD에 있다고 그랬어요. 소스 이미지는 CD에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파트 4번에 챕터 03번. 일단은 1급 다시 7번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창으로 오게 될 건데요. 분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서 돋보기를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맞추도록 하고요. Ctrl A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Ctrl C,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오른쪽으로 좀 배치를 해놓도록 할까요? 자, 됐죠. 그 다음에 필터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아티스틱, 그 다음에 드라이 브러쉬를 적용을 시켜주었어요. 그 다음에 설정 값은 기본 값으로 지정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OK를 눌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이미지가 1급 다시 8 이미지예요. 자, 처음에 지금 불러올 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창으로 불러오니까 이 이미지, 소스 이미지를 활성화시키고 바탕화면 더블 클릭, 1급 다시 8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Ctrl A, Ctrl C,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왼쪽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해서 이 중간 부분을 자연스럽게 합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요.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도구 패널에서 전경색을 흰색, 그 다음에 배경색을 검정색을 정의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옵션 바에서 지금 색상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이첫 번째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첫 번째 있는 거는 전경색과 배경색을 이용해서 칠하겠다라고 하는 색상바예요.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리니어 방식, 불투명도 100%. 자, 됐나요? 이렇게 설정을 하신 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합성을 시켜줍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정도까지 좀 길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쵸? 자, 지금 레이어 마스크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부분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은 그 이미지를 보이게 하고요. 검정색은 그 이미지를 안 보이게 합니다. 중간 단계, 회색 단계로서 점점점 불투명도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그다음에 더블 클릭, 그 다음에 1급 다시 9번 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후에 배경하고 좀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죠. 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마그네틱 라스툴로 경계를 한번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마술봉 툴로 선택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작업 위치에 컨트롤 V로 붙여넣도록 하세요. 그리고 위치는 밑으로 배치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효과가 있죠. 레이어 스타일, 그 다음에 아우터 그로우, 밖으로 번지는 효과를 적용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기본적으로 아이보리 색상을 적용을 시켜주고, 사이즈를 좀 높여줘야 될것 같아요. 그쵸. 번지는 부분이 좀 많죠. 그래서 사이즈를 좀더 넓혀 주었습니다. 그쵸. 자, OK를 적용을 시켜 주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이미지가 1급-10번이죠. 더블 클릭하고요. 1급-10을 클릭을 합니다. 지금 여기로 불러와졌는데 이쪽에 활성화 시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필요한 부분은 이 빨대 부분이죠. 마술봉으로 배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Shift 키 눌러서 추가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됐죠. 자, 그 다음 Select Inverse로 반전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Ctrl C,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끝부분이 어때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미지가 잘려져 왔죠? 이런 부분들은 뭐 편집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선택 영역인데, 선택 영역에서 빠졌죠? 그쵸? 그래서, 키 눌러서 선택 영역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됐겠죠? Ctrl C.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맞춰 배치합니다. 자, 됐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 여기에서 블렌드 모드를 적용을 시켜 줍니다. 블렌드 모드는 하드라이트를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하시고요. 오퍼시티 부투명도 80%를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크기를 조절하실 때 여러분들 Shift 키를 누르고 Ctrl T를 누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조절을 하시게 되면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원래 형상이 왜곡되지 않을 겁니다. 그쵸? 특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보통 Shift 키를 누르고 원래 형상을 유지를 해서 조절을 해줍니다. 물론 문제에서 왜곡되어 있는 크기 변형으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는 모양이 있다 하면은 그때는 Shift 키를 누르지 말아야 되겠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판단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이미지는 1급-11이죠. 소스 이미지가 되어 있는 걸 활성화시키고 더블 클릭 11을 불러옵니다. 그러신 후에 보게 되면은 글자가 불러왔을 때 글자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은 흰색이네요. 그쵸? 이 부분 색상을 반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어저스트먼트로 인볼트로 반전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흰색이 검은색이 될 거고요. 검정색이 흰색이 되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러신 후에 마술봉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검정색이에요. 근데 검정색만 딱 선택하면 어때요? 다음 검정색이 선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색상이 점점점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흰색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선택하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밑에 보게 되면 이 옵션 바에서 인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컨티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를 꺼주세요. 그러면은 꼭 연결이 되어 있지 연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미지 전체에서 내가 지금 클릭하는 색상을 자동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검정색만 선택이 됐죠? 그렇죠?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치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 보시게 되면 스트로크를 적용시키도록 하시고요. 크기는 3픽셀, 그리고 색상은 제시되어 있는 색상 FF 6600을 선택을 해줍니다. OK를 눌러 주었어요. 적용을 시켜 주었고요.
그 다음 문자를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Horizontal Type를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글꼴 바탕, 그 다음에 크기는 72포인트, 색상은 그라디언트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미 색상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클릭을 하신 후에 식음료전을 입력합니다. 자, 입력을 하신 후에 위치를 맞춰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키보드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작은 지금 현재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작은 엔터가 있어요. 그 엔터를 클릭을 해서 입력을 맞춥니다. 그러시고 나서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먼저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를 정의를 해 주도록 하시고요. 지금 보게 되면 사이즈는 2픽셀, 그 다음 색상은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OK를 눌렀어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색상, 그라디언트의 색상바를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왼쪽에 돼 있는 색상 정지점의 색상을 0000FF로 입력을 해 줍니다. OK를 지정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색상 정지점을 더블클릭해 주도록 하시고 FF0000으로 설정하여 적용을 해 줍니다.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OK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게 되면 천연 과즙 100%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Horizontal Type 입력될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정 값을 옵션 바에서 설정 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클릭을 하진 않은 상태에서 이 설정 값을 바꾸게 되면은요, 한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ESC 눌러서 입력을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글자의 크기가 지금 보게 되면 20포인트죠. 20으로 바꿔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글씨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글자를 입력을 했다 하면은 먼저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입력되는 부분에 대한 설정 값을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로 옵션 바부터 변경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변경이 돼요. 아시겠죠? 자, 옵션 바에서 글꼴 도듬, 그 다음에 크기는 20포인트, 그 다음 색상은 00000으로 검정색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천연과즙 100%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 오른쪽 숫자 옆에 있는 작은 엔터를 눌러서 입력을 마칩니다. 그러신 후에 옵션 바에서 Create Warp Text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스타일은 아크를 정의해 주고요. 그 다음에 구부리기 정도는 보시게 되면 30%만 적용을 시켜줬어요. OK를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좀 많이 떨어져 있나요? 그럴 경우에 Move를 선택하고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를 정의해 주도록 하고요. 사이즈는 3픽셀, 그 다음 색상은 흰색을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누르셨어요. 그 다음 모양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장소라든지 일정이 있게 되는데요. 그 일정이 지금 보게 되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 첫 번째 있는 쉐이프 레이어,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반경은 40픽셀, 색상은 스타일은 논을 지정할 거고 색상은 0000으로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불투명도를 70%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Horizontal Type를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글꼴 굴림,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15포인트, 그 다음에 색상은 00000으로 검정색을 지정을 하신 후에 작업화면을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 고양, 킨텍스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무브 툴로 이동을 시켜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정의해 주도록 하시고요. 사이즈는 2픽셀, 색상은 흰색을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단에 있는 일정이 있죠. 호리젠탈 타입들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색상이 무슨 색으로 되어 있죠?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2011.10.5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지금 문제를 보시고 배치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위쪽에 있는 물방울 모양을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 그리고 모양은 물방울 모양을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하고요.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은 논이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제시되어 있는 색상 CCFF33입니다. OK를 눌러줬어요. 그러신 후에 Shift 키를 누르고 왼쪽 상단에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으로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드 엠보스 메뉴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스타일은 이너 베벨 안쪽으로. 만약에 내가 이미지를 봤을 때 지금 경사 효과가 밖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우터 밖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또 경계가 찍힌 부분이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플로우 엠보스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너 베벨이죠. 그리고 이 경계 부분이 좀 더 지금 부드럽게 돼, 좀 선명하게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뎁스 값을 이렇게 더 진하게 주게 되면 어둡고 밝은 부분이 좀 더 확실하게 될 겁니다. 그쵸?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기본 값으로 정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OK를 눌러 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면 작업이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Ctrl S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을 또 저장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마지막에 저장을 한 거지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저장을 해 주셔야만이 나중에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컨트롤 S를 누르는 거는 뭐 딱히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업 진행하시면서 간간히 컨트롤 S를 눌러서 임시 파일을 저장을 시켜 놓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는 최종 파일을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에 들어가셔가지고 클리어 가이드로 가이드를 삭제를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파일 Save As로 JPG 파일을 저장을 시켜줄 거예요. 네문서, 그 다음에 GTQ, 그 다음에 포맷은 JPG. 지금 보시게 되면은 수험번호, 이름, 다시 3번 문제, 그쵸? 저장. 그 다음에 퀄리티는 8 정도 정의를 시켜주었습니다. OK를 눌러줬어요. 그 다음에 10분의 1로 축소된 PSD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맨 끝에 있는 역만 삭제를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OK를 누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Save As. 그 다음에 내문서에 GTQ.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된 3번이죠. 저장을 눌러 주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혹시나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내가 작업이 다 끝난 후에 잘못된 부분이 발견됐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PSD 파일을 불러오겠죠. 그리고 수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내문서 안에 있는 G2K 폴더에 JPG 파일을 저장을 하겠죠. 그쵸? 근데 JPG 파일만 저장을 하시면 안 되고요. 변형되어 있는 PSD, 10분의 1로 축소된 PSD 파일도 꼭 두 개를 저장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개의 결과물이 다를 경우에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JPG 파일을 저장하신 후에 다시 10분의 1로 축소해서 PSD 파일도 같이 저장을 시켜주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